박혁거세가 신라를 건국하다. 고조선이 멸망한 뒤 고조선을 떠난 사람들 중 일부가 한반도의 남쪽에 있는 경주지방의 터전을 잡고 여섯 개의 마을에 나눠 살았다. 여섯 개 마을의 촌장들이 백성들을 다스릴 왕을 세우려고 알천 기슭에서 회의를 할 때였다. 이상한 기운이 땅으로 뻗어오더니 나정부근을 비추었다.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니 백마가 붉은 알을 향해 절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알에서 사내 아이가 나왔다. 사람들은 이 아이를 하늘이 보내준 임금이라고 믿었다. 아이가 나온 알이 박처럼 생겼다고 하여 성을 박씨로 정하고 이름은 혁거세로 지었다. 박혁거세는 13세가 되던 해인 기원전 57년에 경주 지역에 나라를 세우고 나라 이름을 설아벌이라고 지었다. 바로 이 설아벌이 신라의 옛 이름이다. 백성들은 하늘에서 임금을 보내주었으니 이에 걸맞는 배필이 있기를 원했다. 마침 달개머리를 한 용의 갈비뼈에서 태어난 아령이라는 아름다운 여자아이가 있었다. 아령은 새처럼 부리를 달고 있었지만 첫 목욕을 하자 부리가 떨어졌고 자랄수록 어질고 총명해졌다. 아령이 13살이 되자 혁거세 왕은 그녀를 신라의 왕후로 맞이했다.